청청나비에서 여러분들과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을 보는 펜타곤의 수장 도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답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남미 쪽의 음악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첫 곡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엘폰도 파사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팬클럽 연기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바람의 소리를 맡은 남자 팬클럽의 조우공사. 네, 저는 새 소리를 맡은 여자 카리나의 오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여성 악만 버스킹에서 한 3시간 정도 거기를 찾은 관광객들하고 놀고 오늘은 서울로 상경을 해서 청춘나비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쿠바의 금속음악이기도 하죠. 라파나라는 곡인데 유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사를 들이다 보니까 여기를 잡으러 떠나는 남자친구를 부르고 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만선이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원과 염원을 하는 그런 의식의 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라파로마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찍을래요? 혹시 여기 있어서? 괜찮은데. 쌍둥이인가요?